그래서 우리가 사람, 저 사람이 좀 사람 됐으면 좋겠다는 게 들어가 보면 영성 지능이 좀 높아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능이 좀 좋아져서 주변도 좀 돌아보고 천지분간도 좀 하고 자기가 하는 말과 행동의 그 결과도 좀 예측하면서 행동했으면 좋겠다. 이게 지능이 아닐 리가 없잖아요. 이게 지능입니다. 영성 지능. 제가 예전에 어떤 강의 갔는데 인의예지 얘기하니까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다 있잖아요. 없는데요. 앞에서 이러고 있어요. 제가 영성 이건 지능이다. 영성 지능이 떨어지면 이런 걸잘 모를 수도 있다니까 조용해지면. 양심 없는 건안 부끄러워요. 양심 없으시죠? 저 없는데요, 양심. 요건 안 부끄러운데요. 그거 지능인데요, 그러면 조용입니다. 자기 머리 안 좋다는 걸 보여주고 싶진 않거든. 내가 뭔가 남보다 더 우월하니까 양심 어기지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제가 단언컨대 머리가 딸려서 그러는 거. 머리가 딸려서. 남들이 뭐그 무슨 남들은 뭐 비굴하게 뭐 예절 지키고 있는지 아세요? 배려도 해주는 거예요. 머리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저 사람 기분 안 좋을 텐데 해서 맞춰주는. 그 사람이 머리도 좋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남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전혀 계산조차 안 되고 있는 사람이 지능이 좋은 사람이겠습니까?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참저 사람 머리는 좋은데 이런 말 주로 듣습니다. 머리는 참 좋은데 성질은 지랄 같다. 이러면요. 그럼, 아, 내가 머리가 좋아서 그래. 이렇게 사람들이 덮을 수도 있다고요. 니네보다 머리가 너무 좋다 보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내가 이렇게 성격이 안 좋아진 거야. 이렇게 나오면 어떡하실래요? 그럴싸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머리는 좋은데 영성 지능이 떨어져서 지금 그걸 못 맞추고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동양의 모든 교육론은 인성 교육이 본질이고, 지덕체에서 지혜 교육이 본질이고 지식 교육은 부수적인 겁니다. 그렇죠? 영성 지능이 본질이고 나머지 재능은 부수적이었는데 요게 지금 뒤집어져서 지식 위주고 이런 지혜에 대해 영성 지능에서 나오는 그런 더 수준 높은 지혜에 대해서는요. 그거는 각자 책임이다라고 해버리면요. 교육의 본질을 뭔가 망각하고 계신 거죠.